주머니에 공이 1부터 8개 있는 것 같아. 맞니? 너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쌤한테 동의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너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었어요. 이렇게. 그런 얘기 해주면 좋아. 한 개씩 두 개의 공을 꺼내겠다. 어려운 말 아니었니? 한 개씩 꺼낼 거야. 한 개씩 꺼낼 건데 몇개 총? 두 개의 공을 꺼내겠어. 아니야. 한 번에란 말이 한 번에 한 개씩 꺼내겠다는 얘기고, 전부 두 개의 공이 나올 때까지 이 행동을 계속하겠습니다라는 뜻이다. 한 번에 하나씩 꺼내는데 다 꺼내놓고 본 공이 몇 개?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빨간색 글자를 썼잖아. 이게 책에는 없는 말이지, 그지? 혹시 너한테 이게 좀 도움이 되나 모르겠네. 괜찮아? 이게 생략된 말들이 있어. 그거를 그것 때문에 사실 독해 오해가 좀 많이 일어나. 학생마다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거든. 여기를 다른 말로 채우는 거야. 생략됐으니까 자기 스스로 그 정도 다른 뜻이 되더라고. 요 부분 잡고 한번 가보게. 한 번에 하나씩만 꺼낼 거고 전부 꺼내면 두 개. 자, 이 사람 행동을 액션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 공 꺼내봐. 그럼 하나를 이렇게 꺼내는 거야. 그지? 한 번에 하나 꺼낸 거야. 또 꺼내. 그러면 뭐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꺼낼 거지. 내가 몇개 꺼냈지? 이제 두개 꺼냈어. 오가 안 나왔네요. 됐니? 이 느낌을 말하는 거야. 예, 이 액션이야. 이 사람이 설명하는 거는. 알겠죠? 그 행동을 설명하는 거야. 근데 이게 좀 어려워. 그래서 많이 물어보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돼. 쌤이 지금 질문법 알려주는 거야. 나중에 아, 아리송하고 막 그래서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제 행동이 맞나요? 하고 보여줘 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보고 그거 맞아 또는 그거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럼 너가 원하는 답을 얻을 확률이 높아. 자, 한번 계속 갈게요. 그두 공에 적힌 수의 차이가 얼마? 3. 자, 저 이제 적힌 수를 두개딱 봤어. 차이가 얼마니? 그럼 차이가 3보다 작았니? 그럼 이건 괜찮은 거네. 예, 이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괜찮니? 자, 한번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 볼까? 그래서 이 상상력이 있잖아. 처음에는 느릿느릿 시작이 되지, 그지? 근데 나중에는 너무 익숙해지잖아. 그럼 느릴 수가 없게 돼, 그냥. 그냥 그렇게 돼. 그래서 빨라지는 게 목표야. 빨라질 때까지는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되겠지? 고생해야 되는 거야. 연습 없이 잘할 수 있는 건 없어. 근데 확실히 처음엔 느릴 수 있어. 알겠지? TV 그런 거 있잖아. 생활의 달인 뭐 이런 거본적 있어. 뭐 국수 막잘 삶는 아저씨 막뭐 스티커 잘 붙이는 분막 해가지고 엄청 빨라. 막 장난 아닌데 처음엔 다 느렸대. 그렇게 시작하는 거거든. 근데 매일매일매일 연습하시니까 좀 빨라지는 거거든. 대신 요령이 생겨야 돼. 느릿느릿할 때처럼 계속 끝까지 하면 계속 느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 안 되고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 사람이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 그거 다 알려줄 테니까 배워서 빨라져. 일단 시작이니까. 너가 한번 생각해봐. 1이랑 누구를 뽑으면 3 미만이 될까? 차이가. 2, 3. 2와 3. 2는? 3은? 4는? 지금 두 개씩밖에 안 나오네? 깨달음이 왔어? 굳이 계산할 필요가 이제 없어. 사실은 5는, 6은, 7은 좀 이상하다. 8은 뒤로 가는 건안 되나? 근데 아까 다 했잖아. 예, 이런 생각들은 여기서 조금 이제 난기류 만난 것처럼 비행기가 흔들리는데 적응하면 돼. 어렵지 않은 거거든. 우리 중학교 문제집에도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복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느낌 왔어? 두개 있고. 그래서 쌤 봐봐. 나중에 글씨를 아예 안 써요. 왜? 빠르잖아. 빠르다니까. 이렇게 해서 필기를 줄이는 거야, 양을. 요거 이제 책엔 안 나왔지만 실제 시험 볼때 많이 가르쳐놔. 어차피 똑같으면 그냥 이렇게 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그 세도 될 정도야. 예.
글씨 쓰는 게 좋긴 하지만 느낌 왔으면 좀 다른 걸로 좀 대체하는 것도 생각을 좀 해봐. 나중에 이거 안 해. 이렇게 해서 눈으로 이렇게 보고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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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끝. 그렇게 되면 더 좋아. 거기까지를 목표로 좀 공부를 해줄래? 예, 쌤이 문제 잘 풀고 끝나는 거에서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속도까지. 빠진 거 없나? 빠진 거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없나 이렇게 검토 한번 해보고. 알겠지? 근데 빠진 거는 선생님들도 주로 나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봐도 가끔 나오셔. 근데 그거는 금방 또 눈치를 채셔. 내가 빠뜨렸네, 금방 또 고치시고. 그래서 그 정도 정신적인 이제 능력만 갖추면 별 문제는 없어. 그때는 실수도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됐다. 네, 내가 볼땐이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았나 싶어서 자세히 얘기를 했거든. 괜찮나요? 네. 쌤도 찍는 거야, 이거.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지 몰라서 그동안 선배들이랑 수업한 경험을 한번 찍어보는 거야. 이거 아니었으면 내가 딴 얘기 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서너 가지 가설을 좀 세워가지고 너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게 아닐까 저게 아닐까 찍어보는 거야. 근데 아마 좀 쌤이 잘 찍을 거야. 그동안 워낙 수업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혹시 좀 엉뚱하면 얘기해줘. 대부분은 좀 나쁘진 않을 테지만. 이거 보니까 집합 기호 괜찮아요? 아, 그래? 너 이거 뭐라고 해석하는지 나 한번 얘기 좀 해줄래? A는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아, A는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된다. 아, A에 들어 있으니까. 아, 그렇지. 아, 그 해석 괜찮네. 혹시 다르게 얘기할 말 있어? 난 이거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스몰 A는 라지 A와 같다. 혹시 뭐 다른 것도 있나? 이 정도? 괜찮으면 괜찮다고 얘기해줘. 이 정도입니다. 몇 가지 교정을 좀 하고 넘어갈게. 첫 번째는 괜찮아서 되게 좋은 뜻이었거든. 근데 두 번째는 좀 같다가 아니고요. 들어있다. A가 라지 A에 들어있다. 이렇게. 포함된다 그러죠, 원래는. 전문적인 용어로 포함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뭐,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끼리. 뭐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네, 들어있어요. 이건 잘못된 뜻이니까. 저뜻 가지고 있으면 종종 틀린다. 의미 좀 교정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뽑을 수 있어. 나중에 수학에서 선택공준이라고 부르는 건데, 논란이 있지만, 사실 그냥 우리끼리 문제 풀 때는 아무 논란이 없어. 이건 수학학자들이 그냥 서로 논란이 있다는 거지. 대학교 가서 증명하고 이런 것도 전혀 문제가 없어. 그냥 스몰 a가 라지 a에 어떻게 있다? 들어 있으니까 스몰 a를 라지 a에서 뽑을 수 있어. 이런 뜻이야. 뽑을 수 있으니까 너가 1도 뽑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선택해서 뽑아낼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고. 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냐면, 좀 어렵겠지만, 초중 때는 이런 얘기가 거의 안 나와. 이게 뭐냐면, 수학이 이제 언어가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뜻이 여러 개씩 좀 이렇게 미묘하게 갈려. 근데 영어도 비슷하지. 테이크만 해도 뜻이 지금 내가 가진 사전에 한 40개 있던데. 뭐, 이륙하고, 뭐, 안경 쓰고, 뭐, 옷을, 어디 가서 뭐, 물건을 사고, 막, 뜻이 되게 다르잖아. 근데 그걸 다 잘하지? 이렇게 문장에 따라 무슨 뜻인지 대충 다 알아듣잖아. 뭐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는 이런 거. 수학도 그게 돼야 돼. 그래서 부드러운 해석이 안 되면 자꾸 딱딱한 해석이 되면 오잉? 비행기를 가져간다고? 무슨 뜻이지? 막 이렇게 엉뚱해지잖아. 그러면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 너가 겪는 현상의 일부는 이럴 수 있어. 그래서 요거는 때마다 다 알려줄게. 수학은 영어처럼 이런 게 많지 않아. 지금 이건 좀 잘못된 거 수정하고 가라. 꼭 이거 영상 다시 들으면서 필기를 좀 응? 해주고 지금도 좀 해놔. 꺼낼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줘. 그래서 진짜 꺼내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집합에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거 지금 수원 복습하는 거야? 수투 복습하는 거야?
집합이 수투의 시작이잖아. 여기서 A에서 A를 꺼냈고 A에서 B를 꺼냈다 이렇게 나왔지. 그러니까 다들 저 A와 B가 알파벳이 틀리니까 A는 1이면 B는 1이 될순 없다. B는 한 2를 꺼냈을 거다. 이렇게 상상하거든. 너도 좀 비슷한 견해이니? 그런 게 아니야. 똑같은 걸두번 꺼낼 수 있어요. 집합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돼. 알파벳이 다른데 다른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야. 그냥 A1 꺼냈잖아. 집합은 이게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 뒤에 있잖아. 백업을 해놔가지고 일이 엄청 많은 거야. 2도 엄청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1이 여러 개 이렇게 있잖아. 그럼 집합에서 한 번만 써. 어차피 많이 있는데 뭘두 번씩 쓰냐. 그런 거야, 약간 느낌이. 그래서 1을 꺼내서 그럼 B도 1이 될수 있을까? 괜찮은 거야. 이걸 아니라고 했으면 그게 오해가 되는 거거든. 그걸 안고 가면 계속 틀려. 이런 부분을 좀 일단 바로 잡고 갈게. 예. 집합에서 똑같은 걸 다시 꺼낼 수 있는데 알파벳을 다르게 봐. 그래도 똑같은 걸또 꺼낼 수 있어. 자, 같은 원소를 여러 번 꺼낼 수 있어요. 미니 수업 쌤이 계속 한다 그랬으니까 이 정도야. 그러니까 뭐 집합을 다시 배우는 게 아니고 사실 웬만한 개념은 다 있거든. 오해만 바로 잡을 거야. 네, 많은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오해들. 네,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나머지 이제 일일이 다 챙기면 되거든. 근데 1에서 1에서 6까지 16이니까 2, 2에서 4까지 3, 1, 5, 3, 6, 18이니까 되고 3, 3, 9, 4, 2. 요거는 괜찮은 것 같거든? 뭐, 오해가 좀 있다 하더라도 아마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고 생각돼. 요거 나중에 적은 거니, 문제 푸는 당일날 적은 거니. 당연히 그래? 이게 왜 틀렸지, 근데? 13, 15, 16. 뭐가 빠졌지? 얼핏 보면 뭐큰 문제 없어. 이런 행동으로 문제 푸는 게 맞거든? 4, 1은 4, 2, 8, 4, 3, 10, 5, 1은. 근데 A 자리에, 뭐야? A 자리에. A 자리에 뭐가 있어? 5는 B 거 아닐까? 그 부분이 좀, 이상했어. 그러니까 보면 계산은 실수가 아니야. 이거는 지금 뭐, 누구 소속이냐 이런 게막 헷갈리는 거랑.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 여기다 적어줄래? 아, 5는 A가 A 게 아니잖아. 한마디 후회를 좀 거기다 적어 놓자. 5는 A 게 아니었잖아. 이유를 알겠어? 왜 넣었어? 무의식 중에서 뭐야? 그래서 무의식 중에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걸 기록을 해놔. 나중에 다시 이런 행동은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공부하는 거야. 집합은 뭐이 정도 외에는 거의 배울 게 없는 것 같아, 너는. 무의식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들여다봐. 그러면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낼 수 있어. 네. 자, 1부터 100까지 3과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 그랬어요. 그럼 이거부터 배웁시다. 1부터 100 사이에서 3의 매수. 이게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들이란 뜻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몇개 있지? 33개. 그거 어떻게 찾았어? 33개. 네, 궁금하구나. 3 곱하기 33이 99니까. 아, 100, 이 안에서 이 정도 나올 거다 했나? 괜찮네. 쌤 가르칠 때 이제 그냥 100을 3의 배수니까. 3으로 나누면 몫이 나오잖아. 그게 개수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사실 같은 맥락이라서 별로 고칠 거 없는 것 같아. 5의 배수도 그럼 몇 개인지 찾을 수 있겠어? 20개? 정확한데. 그럼 지금 여기까지는 괜찮고요. 자, 3과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3,
3의 배수와 5의 배수는 제외하라.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럼 1부터 100까지 3의 배수 33개는 좀 제외를 하고, 5의 배수 20개도 제외를 하면 좋겠네. 그러면 몇 개를 없애야 되지? 15개에서 15의 배수를 뺀 6개. 아, 15의 배수까지 생각했구나. 이거 전혀 안 틀리는데? 생각은 굉장히 바르게 잘 됐어. 이거 잘못됐니? 아니요. 아니면 그날은 잘안 풀렸니? 2번이 이상했니? 근데 이 다음을 몰랐어요. 이 다음이 무슨 얘기야? 뭐 나머지에서 47을 빼야 되는 줄 나머지에서? 그러니까 지금 숫자는 100개가 있지, 그지? 알아요. 네. 아, 오케이. 그건 이해 갔고. 33에서 20을 더해가지고, 걔네들의 또 공배수, 15의 배수 있잖아. 그걸 뺐다 이 얘기 한거 아니었어, 아까? 15의 배수 몇개 나왔어? 개수만 여섯 체크하고. 개요. 6개요. 그럼 53에서 6개 보니까 47 나올 것 같고, 네, 그럼 100에서 그걸 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얘기였니? 이거 정답일 것 같거든. 너 생각은 어때? 여기서 문제가 좀 있었어. 내가 볼때 전체적으로 되게 맥락이 좋아, 그지? 뭐 좋아, 답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생각을 되게 잘한 것 같아서 하는 얘기야. 근데 답을 먼저 보지 말고 그러면, 근데 3의 배수를 구했고 정확했고, 5의 배수를 구했고 정확했고, 겹치는 게좀 있다고 생각해서 좀 뺐어. 그래서 전체 100개 중에서 3이나 5의 배수 좀 떨고 가자 그랬잖아. 떨어뜨리고, 그래서 떨어뜨린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하자는 걸잘 해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 53이 나왔을 거고, 뭐 정답 여부를 떠나서 과정이 마음에 좀 드니? 그래? 근데 이게 답이 아니었어? 아, 확인해 봤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냥. 아직 확인 안 해봤니? 내 말은 거기 왜 V표가 쳐져 있는지 물어보는 거거든? 그게 뭐 궁금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답은 맞는데 엄마가 또 거기서 그게 왜제 3의 배수 네네네. 빼고 5의 배수 빼면 아닌 거. 근데 15의 배수는 두번 빠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를 15의 배수는 더 해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전 했어요. 네, 그게 그래서 이렇게 100에서 33을 빼고요, 네, 20 20을 빼고 빼고. 15의 배수가 더해진 거가 그러니까 됩니다. 얘는 그걸 빼더라고요. 15, 33 빼고 20 빼고 6을 다시 또 빼더라고요. 아, 그래서 요거를. 그거는 중복해서 빼졌으니까 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계속 빼야 된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아, 지금 보니까 좀, 네.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래서 100에서 이걸 뺐다는 거니? 그럼 일단 지금은 좀 수정이 된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 손쌤한테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은 중복됐으니까 이걸 더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과로를 쓰냐 안 쓰냐의 문제라서요. 지금은 이제 요렇게 계산을 한 거고요, 속으로. 너는 이렇게 한 거니? 예. 답이 잘 나왔어요. 이거였어, 너? 아니면 너 이렇게 하고 여기서 6을 뺐어? 그렇게는 안 하고 네 이렇게 생각이 정확하게 먼저 계산을 이렇게 한다고 먼저 한 생각. 다음에 이걸 한 거야? 네. 일단 뭐 그래서 의견이 같은 교정이 좀 생각. 돼서. 네네. 그렇구나.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걸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질문을 해서 정확하게 알아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 됐어. 10과 서로 소인 거? 서로 소가 무슨 뜻이지? 이거 많이 헷갈리는데, 소인수? 소인수 분해? 서로 소? 인수? 막 이런 거? 네개 단어는 정리를 좀 하고 갈게. 10에 서로 소는 3 같은 거고, 3 같은 거? 오케이. 3, 4, 10에 10과 서로 소는 3, 4, 이런 거 같은, 그지? 수들. 자, 쌤이 요 의견을 좀 교정할 수 있도록 배경 지식을 좀 깔아줄 테니까, 우리가 좀 서로 공감대를 좀 형성해 보도록 할게. 봐봐.
먼저 서로 소라는 거를 쉽게 우리나라 말로 좀 고치면 더 이상 약분이 안 돼요 이런 뜻이야. 책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니야. 근데 이 말을 제일 잘 알아듣더라고.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고등학생까지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2대 3이 있어. 약분할 수 있니? 3분의 2는 더 이상 약분이 안 되지, 그지? 근데 2대 6이 있어. 약분할 수 있니? 예, 1대 3으로 더 고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서로 소가 아니야.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는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니까 서로 소야. 1과 3은 서로 소라고. 자, 요 관점에서 좀 볼게. 그러면 10이랑 4는 말이야. 만약에 내가 비율이나 분수를 만들게 되면 약분이 더 되니? 그럼 얘는 서로 소가 아니야. 그러면 너가 요거 의견 바꿀 거야? 4는 6은 어때? 또 서로 수가 아니에요. 6도 안 돼. 1은 어때? 2는 어때?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것 같거든? 자, 서로 소라는 거는 물론 뭐 책에서는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수의 관계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너무 어려운 거야, 크게. 왠지. 알아는 들었지만. 그래서 약분이 안 된다고 생각해. 약분이 안 되면 서로 소가 아닌 거야, 이렇게. 말을, 국어를 바꿔야 돼,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잘 풀린 경우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로, 인수. 소인수. 뭐, 소인수 분해하자. 팩토리제이션 하자. 팩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날이 송하지 않네, 그치? 아, 뭐, 그거 있잖아. 8은 2의 세제곱이다. 뭐라든가, 뭐, 그냥, 좀 귀찮으니까. 자, 이렇게 했어요. 요게 세제곱이 이제 6 곱하기 3인데, 뭐 요건 됐고. 이 사람이 소 인수입니다. 이 사람이 소 인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거든. 저 위에 있는 거다 띄고, 쪽이 있는 사람이 소 인수입니다. 2, 3, 5, 7의 제곱이 되는 거가 있어. 그럼 소 인수가 누구니, 그러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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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적어라고 하면 되는데, 느낌 오지? 근데 말을 못 하는 거야, 이 이상을. 그러면 아직 부족한 거. 자꾸 언어로 만들어야 돼. 근데 그게 어려운 말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렇게 할게. 인수란 있잖아. 인수. 약수랑 똑같은 뜻이에요. 이건 교과서에 나와 있어. 인수가 곧 약수야. 그럼 6의 약수가 1, 2, 3, 6이잖아. 그럼 6의 인수가 곧 1, 2, 3, 6이야. 8의 약수는 1, 2, 4, 8이잖아. 인수가 1, 2, 4, 8이야. 근데 이게 단어가 똑같네, 이제 보니까. 그러지 않니, 그지? 그래서 소가 붙었잖아. 그래서 프라임 팩터라고 부르는 거야. 소수, 소수. 약수가 두 개밖에 없어.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어. 여러 가지 버전으로 불러. 약수가 두 개밖에 없네.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네. 물론 책에는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게 진짜 약수야. 수학책에서 원래 다른 거 쓰면 안 돼. 근데 일단은 이해하기 좋게 여러 가지 버전으로 알아놓고 봐봐. 그러면 약수 중에서 어떤 거? 소수인 사람이 소 인수야. 소 약수 그럼 좀 어색해서 저 말을 안 쓰는 거야, 그냥. 예, 좀 어색하니까. 그럼 여기서 누가 소인수게? 자, 소수는 약수가 두 개. 자, 여기 봐. 소수는 약수가 1과 자신뿐 또는 오직 약수가 두 개뿐. 둘다 인정하겠어요. 뭐 우리끼리니까. 2와 3이 소인수인 거야. 2와 이거밖에 없네. 네, 그래서 우리가 8은 2의 세제곱이잖아. 그거 내가 2라고 얘기하면 진짜 딱 약수 중에 소수인 게딱 튀어나오잖아. 6은 우와, 2 곱하기 3인가요? 6은 2 곱하기 3인가요? 그럼 소인수 말해라 그러면 내가 2랑 3을 말하잖아. 진짜 딱딱 들어맞잖아.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야. 그 소인수 분해란 소수인 약수를 가지고서 곱하기가 잔뜩 이렇게 있는 거 있지, 그지? 이렇게 분해를 하는 거야. 누군가를 소수인 약수들의 곱셈들로
쫙 분해를 하는 거죠. 사실은 저 7의 제곱도 7이 두번 곱해진 거야. 이게 전부 다 뭐야? 이 사람의 약수인데 다소수야. 네, 그래서 소인수 분해란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약수는 디바이저랑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네. 쌤이 지금 계산 공부 사실 별로 한게 없잖아. 약수를 우리가 뭐 배워야 되나? 초등학교 때 이미 다 띄웠잖아. 이제 말을 배워야 돼. 언어가 헷갈리면 이해가 안 가. 글을 읽었는데 그다 글자로 써 있잖아. 이렇게 이해가 안 가니까. 글자가 헷갈리니까. 그래서 요것만 하면 고3 때까지 편안하게 갈수 있어. 그리고 말이 어려우면 너만의 다른 문장으로 창조해도 괜찮으니까 단어만 뜻만 이상하지 않는데 다 인정해줄게. 근데 뜻이 이상하면 인정 안 해줘. 그건 헷갈리니까. 국어부터 잡아야 돼. 예, 나는 한 10문제 풀 시간에 차라리 두 문제만 풀고 국어만 제대로 정리하면 훨씬 나을 것 같아. 여기서 뭐 계산 기술은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았어? 그러면 10과 서로 소인 거 구하라 그럴 때좀 괜찮을까? 1, 3, 7. 자, 10을 넘어서는 10보다 큰 10과 서로 소인수 한 다섯 개만 불러보자. 맞추면 더 이상 안 물어볼 거야. 10과 서로 소인 거. 11, 13, 17, 19, 23. 아, 훨씬 낫네. 아까보다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렇게 쭉 가줄 수 있겠니? 근데 결국엔 이제 사실은 기술이 좀더 필요하긴 한데, 오늘은 의미가 좀네 마음속에 하루 정도 더, 하루 이틀 정도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계산 기술은 그 다음에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근데 자꾸 기술 얘기하다가 의미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엄청 많았어가지고, 쌤이 잠깐만 참을 거야. 이거 사실 되게 이제 후다다다닥 구할 수 있게 되거든. 근데 대부분 의미가 바로 자리 잡으면 기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 그래서 일단 너한테도 그런 일이 벌어나는지는 좀 벌어지는지는 쌤이 좀 기다렸다가 한번 볼게. 여기다 숙제라고 좀 적어줄래? 다음 시간까지 좋은 기술을 찾아내게 될지 한번 좀 볼게요.